지난달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가 비혼 출산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일고 있는데요. 종교계 생명단체들이 비혼 출산 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며 추위가 매서웠던 어제 오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비혼 출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비혼 출산은 가정질서를 파괴한다며 법제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혼 출산은 건강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결합시키고 훼손하는 방법이기에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언급하며 비혼 출산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자기증과 비혼부 출산은 바로 창조주의 뜻을 어기고 금지된 그 과일 열매를 따먹는 행위, 즉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인간 생명의 시작은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진실한 사랑의 결실로서 시작이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유한 사랑을 받으며 아이가 자라는 것이 창조주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박 신부는 비혼 출산에 따른 체외 수정의 문제점도 비판했습니다. 인간 생명인 배아를 물건처럼 취급하고 일부 배아는 폐기하거나 실험 재료로 사용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적 가치관을 신호 등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신호 등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한다고 해서 신호 등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교의 가르침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신호 등과 같습니다. 비혼 출산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비혼 출산이 일반화되고 법적인 지지까지 받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가족은 급격히 붕괴할 것이며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사회는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생명운동가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비혼 출산을 조장하는 제도나 법제화 시도를 멈추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빌미로 낙태와 비혼 출산을 조장하는 대신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생명권을 존중하며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힘쓰라는 내용입니다. 성명서는 기자회견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에 전달됐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